2022년 5월 2일 정 PD는 미국에서 시민 포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언론 지평을 새로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을 위해서다. 새롭게 윤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의 언론 지형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 공감 직원들의 생일 축하 겸 환송회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다. 시민들에게 작별 인사도 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합니다. 오로지 해낼 자신감과 신념 하나로 떠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생일 케이크도 그분들이 마련해 주셨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이 또 하필이면 또 월요일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에 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다들 환송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예, 환송 받고. 일단 제가 미국은 처음 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참 못해요. 쑥스럽게도.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지인도 없고. 근데 이혁진 씨가 아무튼 계속 저한테 미국에 와서 함께 일을 하자, 추진하자.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간 거죠,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정 PD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혁진이었다. 지난 1월 강진구의 소개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다. 옵티머스를 취재하면서다. 반가웠긴 했죠. 그리고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단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온다 하면은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뭐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식당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혁진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금 마련을 하자. 예. 제가 기금 전체를 미국에서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딱 밑잘라서 말을 했었고요. 첫 시드머니 정도만 이혁진 씨는 그것도 자신 있어 했고, 본인이 뭐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믿고 따랐죠, 뭐. 이혁진은 다짜고짜 정 PD를 미국 관광을 시켰다. 하지만 정 PD는 시민 포털 일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싶어서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혁진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일정에 응했지만 이때부터 이혁진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혁진은 기금이 모이자 이 비용을 기금에서 청구해 갔다. 제가 첫 마디가 저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좀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세미포탈에 관련된 필요성, 당위성 관련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에만 좀 집중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돈은 이미 다 지출했으니까 뭐 잡혀있는 일정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꼭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호화로운 여정은 결코 아니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지금 몰골몰골 그러니까. 불편한 여건 속에서 정 PD는 포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일정을 소화했다.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피닉스에 계신 그 LG그룹의 임원 주신 분이 이제 취지를 공감하고 열린공감TV USA 설립에 뭔가 조그만 기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정 PD는 최대한 많은 교민을 만나고자 했다. 10명 이상의 교민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8번의 설명회와 14번의 미팅을 했다. 그 결과 18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 이는 단기간에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대부분의 교민들의 반응은 되게 뜨거웠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시민포탈의 구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포탈이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AI 전문가, 포탈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시민포탈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논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초기 기획서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서 완벽한 기획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포절을 하고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펀딩을 이끌어내서 뭐 중간 정도의 또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들고 한국으로 가서 대국민 펀딩을 한다는 게 저의 3단계였거든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시민들은 되게 수긍을 했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약 20만 불 가까이 기금을 내주신 겁니다.
미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는 정 PD의 계획은 큰 호응을 받았다. 정 PD는 설명해야 하는 틈틈이 취재도 했다. 정 PD가 미국에 있는 덕분에 한동훈 장관의 입시 비리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현지 취재를 했다. 그 외에도 네 번의 취재를 더했고 이를 통해 열린 공감에서 세 번의 방송이 나갔다. 정 PD 혼자 취재하고 편집한 방송들이었다. 진실을 찾아서라는 정 PD의 철학은 시민 포털리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강진구라든가 최영민 이사가 시민 포털 관련돼서 약간 로우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어요. 이제 이혁진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제 갑자기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얘기가 한국에서 막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제가 하필 있었던 곳이 그 이제 얼바인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얼바인이 바로 그런 어떤 그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펙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람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혁진 씨가 산호세로 또 이제 집을 옮긴다고 하길래 그 산호세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삼성 본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한동훈 씨의 처형의 남편이 그 삼성 본사 예, 이제 근무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길 가서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취재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었고 아마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저희 열린검TV가 저로 인해서 가장 큰 특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한쪽 기자들은 뭐 굉장히 충격적이다. 되게 잘하셨다.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최영민이나 이런 쪽은 그냥 묵묵부답?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서운했죠. 집에서 쓰던 컴퓨터, 그것도 노트북도 아니고요. 그, 이렇게 큰 구형, 그, 이제, 데스크탑 모니터, 모니터를 빼고 데스크탑을 그냥 그대로 들고 그냥 그 가방 세 개를 들고 갔는데 가방 하나에다가 컴퓨터 장비를 다 넣고 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걸 또 막 던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찌그러진 거예요. 컴퓨터들이 다. 컴퓨터 다 찌그러져갖고 쓰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교민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그래서 거기서 편집하고 더빙하고 대본 쓰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환경이 뭐 쉽지가 않았죠. 너무 어려웠고 시차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밤을 거의 꼬박 새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아무튼 만들었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 기자가 RTV 관련 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왔다. 5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값을 법인에 지불하게 하면서 말이다. 박대용 기자는 정 PD의 노고를 보고 정 PD를 도와주고자 하는 듯했다. 차량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서 잠입. 박대웅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정 PD가 이사회를 자주 열어 소통을 하자는 말에 이사회의 개최 권한을 최영민께 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불법 녹취한다. 이는 훗날 한국에서 정 PD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근거로 이용된다. 나중에 알았을 땐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6월 1일 날 이사회가 이제 화상으로 열렸어요. 저희가 이사회라고 해봐 딱 두 번 열렸거든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4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벨레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사회를 열었고 그때는 별 안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회가 끝났고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열었어야 되는데 서로 바빴기 때문에 6월 1일 날 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대웅이가 왔죠. 와서 박대웅이가 옆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박대웅 씨가 준비해온 본인의 아이패드로 반대편은 최영민이 아이패드로 해서 강진구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서 이제 이사회가 열린 거고 주요 쟁점이 시민포털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포털을 로우키 행보를 계속하라고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로우키 행보를 하더라도 현재 이혁진 씨가 잡아놓은 워싱턴 일정까지만 소화를 하고 나서 멈추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비하겠다. 그리고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하길래 이혁진과 헤어지려고 현재 준비 중이다.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저한테 시간 좀 달라고. 이제 겨우 한 달 됐을 뿐이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사회를 자주 열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포털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그 안에 AI 전문가, 포털 전문가들 다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시민포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제가 항변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생뚱맞게 갑자기 박대웅이가 옆에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 개최 권한이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가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최영민 감독을 한번 시키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갑자기 딱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뭐 그렇게 하시고요. 최영민 감독을 하시고 하면서 다시 또 시민포털에 관련된 설명을 막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을 딱 녹취를 해간 거죠. 이사회에서는 시민포털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했다. 정 PD는 이사회의 압박과 이혁진의 불성실한 태도에 이혁진과의 결별을 결심한다. 이혁진의 권유로 시민포털 설명회 일정을 약 한 달간 함께했던 권혁 기자는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 늘어갔다고 했다. 만났던 한인들한테 자기 비즈니스를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민 포털 일을 하러 공적인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개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만났던 한인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이분들이 시민 포털 일을 하러 와서 개인적인 일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한인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화했을 때 너무 사람이 뭐 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뭐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가볍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약속을 좀 안 지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시애틀에서 저랑도 이제 제일 많이 묵었었는데 시애틀에서 자기네 집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뭐 맥주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먹는다던가 뭐 이게 불성실하다고 보면 불성실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도 알파로 그 뭐 개인적인 사생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젊었을 때 뭐 잘 나갔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교민들의 신뢰를 어쨌든 많이 잃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민들이 있는 데에서 정 PD님이 경고를 했죠. 개인적인 우리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라. 다음부터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다니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경고를 줬음에도 또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그런데 그날 밤 최영민은 사회 공식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정 PD를 도발했다. 정 PD가 미국으로 온 사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네, 많이 있었죠. 뭐 처음에는 나름 뭐 열심히 본인이 그 기사 쓰듯이 대본도 써오고 해서 대본에 이어서 이제 방송을 주로 했었고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취재도 되게 잘 됐었고 크로스 체크도 잘 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자기가 이 대본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박대웅 기자를 제가 영입을 했고 그것도 힘들다고 해갖고 심혁 기자도 영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영입을 한 거예요. 외부 기자들도 영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 강진구 기자가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뭐 허재영이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들이 PPT를 가지고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막 또 언쟁도 있기 시작을 했었고 항의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전만 하더라도 과천에서 이제 다니셨거든요. 강진구 기자가 거의 매일 출퇴근을 버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강진구 기자가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뭐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택시비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차라리 차를 사드리자고 제가 그때 차에게 처음 한 거예요. 자기한테 법인 차량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 법인카드 해주기로 했던 거 왜 안 해주느냐. 그거 없어서 내가 불편하다 취재하는데 정 PD가 나보다 더
봉급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진구 회장님 200만 원 넘게 쓰셨죠? 한 분도 10원 한 잔 안 틀리고 다 지급해드렸어요.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에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 카드 썼다고요. 저를 낮춘다고 했어. 알겠어요. 당신이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아니 피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쓴 걸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인가? 강진구는 자신이 회사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스스로가 열린공감 TV를 성공시킨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바랐다. 회사의 대표보다 더 말이다. 그 1억 5천 그 급여가 타당합니까? 고생하는 그 모든 그 직원들의 그걸 감안했을 때 정 대표 급여가 1억 5천이 타당하냐고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1억 받습니다. 저보다 1.5배 더 일해요? 강진구 기자가 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건 아세요? 모르시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편 최영민은 회사 경영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인 듯했다. 음란 사이트 노출방송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최영민은 정 PD를 이 사진이 모두 모인 공식 채팅방에서 인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하루 이틀 시끄럽고 말 일입니다 라고 아무 일도 아니다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면박을 많이 줬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영민과 정 PD의 갈등은 심해졌다. 정 PD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영민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정 PD는 박대웅 기자에게 최영민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대웅 기자한테 최영민이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인신공격을 하니까 최영민과 이제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식의 제가 이제 장문에 글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박대웅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사들과 함께 잘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러면 내 조건을 제시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는 그 조건으로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어요.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일단은 무례하게 행동한 거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사과해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최영민 두 명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 주식을 회사에 반납한다라는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약속을 해라.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정 PD는 박대웅 기자의 말을 듣고 그가 사회이사로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일단 박대웅 기자가 좀 과묵한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말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이제 뭐 사회이사로 현재 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박대웅 이사가 그래도 사회이사니까 사내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시민포탈에 대한 설명에도 듣고 본인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눈으로 직접 현장을 봤으니까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나 다음 날 정 PD가 최영민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왔다. 박대웅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PD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 PD의 주식 반납까지 하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건 저한테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꾸로 대표이사의 자진 사임. 네. 그 다음에 주식 반납이었었어요. 제가 거부했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와 RTB 핑계를 대서 장입.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임 통보였다. 진짜 너무 막가자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했죠. 나를 제거하려고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알고니까. 네.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은 자신들만의 이사회를 열어 정 PD를 해임시켰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대표의 승인이 없는 불법이었고 그들은 허락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니, 중요한 거는 녹취 네. 파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다 들어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회임한다면서 보내주신 최종 이사회 통지 내용에 보면 6월 2일 화상회의에서 최영민 이사를 내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이사는 최영민 감독으로 하세요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 6월 2일 지금 현재 이사회를 정식 얘기하겠어요? 정식 이사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있다고 얘기하셨냐고 당신 입으로 얘기한 거야 당신 입으로 그걸 내가 녹취 파일이 없는 걸 내가 당신 입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겠어? 어따대고 지금 탐사보도 기자 문운하고 그래. 미국에서 불법 녹취를 한 박대웅은 설상가상으로 유튜브 계정을 넘기지 않으면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근데 정작 저를 해임했던 사유는 그 내용은 싹 빼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 PD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사들은 시민포털 사업을 그만두기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글에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 PD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진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급여도 중지되었다. 강진구는 직원들과 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 회계 자문도 다 받았으며 주식으로 극한 대결을 만들면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 PD 혼자 미국에서 이사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시민포털 기금을 이렇게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정 PD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금을 안전하게 법인 계좌로 옮겨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4시에 방문하라던 은행은 문을 닫아버렸고 기금 관리인이 모두 돈을 인출해가버린 후였다. 너무 황당했죠. 5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4시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권혁 기자가 거기서 이제 다른 지점을 다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황 대표님한테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겨우겨우 거기 권혁 기자가 연락을 해서 다른 지점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점으로 간 거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가갖고 딱 물어보니까 이미 임마르 씨가 자기 개인 계좌 돈을 다 빼돌린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바로. 사게 당했구나. LA에 오시고 또 미국에 오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도 합류해서 네. 네. 본격적으로 좀 저도 좀 도움이 될까 해요. 권혁 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바깥에 나왔죠. 권혁 기자 통화하면서. 전혁 기자 전화 안 받아요 계속. 나왔는데 권혁 기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당했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해서. 그때는 제가 순간 또 권혁 기자도 의심을 했죠.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바깥에 그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그냥 터썩 주저앉았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권혁 기자 전화가 온 거죠. 아, 그때 막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죠, 뭐. 이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법인 설립을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돈으로 받는 거 위험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하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그러면 법인 설립을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LA로 빨리 가자. 그래서 LA로 가서 법인을 만들었던 LA로 가면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생각해서 또 LA까지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천수 PD도 물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자칭 CF라고 불리는 이혁진 씨 부부한테 돈을 다 뺏겼고 그 돈이 또 한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그 돈을 횡령했다고까지 뭐 몰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의 18시간. 그 어떤 인생에서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권혁 기자는 옆에서 계속 좀 잠은 자더라고요. 18시간 동안 꼬박 샜습니다. 한숨도 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지만 정 PD가 기내에 있어 아무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시각 시민언론 더 탐사 측은 정 PD에 대한 마타도 방송을 두 편이나 내보냈다. 정 PD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에는 이미 정 PD는 인간 쓰레기로 매도되고 있었다. 정 PD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두 개나 더 했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놨더구만요. 저는 진짜 완전 패닉에 빠져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대화로 이 사람들과 만나서 풀까 생각만 할 뿐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보니까 완전히 제가 인간 개쓰레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그냥 인천 집으로 오지도 않고 인천 근방에 있는 그냥 숙박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권 기자랑 같이 부랴부랴 맞짱 토론합시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만 뭐 이미 저는 뭐 쓰레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에도 댓글이 완전히 뭐 엄청나게 저를 마타도어로 막 의미하는 댓글들이 달려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참담했다. 비참했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돈으로만 그냥 어떻게 떼어오려고 하는 건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건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 뭐 비참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 출입금은. 손 아프잖아요, 손이. 아니 좀 기다리시면 되죠. 회의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회의 중지 상황을. 듣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요. 상대 이사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사 자격으로 네. 주주총 아니 여기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거 외에는 제 짐을 챙겨가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짐 챙겨가는 거는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갔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꼭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가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네. 하는 게 곤란합니다. 이사 누구 명령으로 해요, 거기? 대주주이기도 하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이미 저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까지 뺏어가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를 초대한 건 오늘 이사회 때문에 초대한 거지 다른 죄송합니다. 내셔보겠습니다. 아니 내셔보세요. 내셔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 PD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해임되었는지, 왜 자신이 만든 회사에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걸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이사회에 이사가 초대받아 가냐고. 당연한 권리고 의무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뭐 막으니까 못 들어가죠. 제가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순진했죠. 그때 아마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비참했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고 행동은 빨랐다. 매력이 다른 무슨 말씀하셨죠? 저 혼자 안 쳐놓고 여러분께서 서로 각자 대표 이사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이사 대표 이사 자리를 나누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오늘 당장의 경영 이 대표 이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신임 대표 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지 네. 신임 대표 이사를 선발하겠다는 안건이 아니었고요. 네. 네, 전혀 지금 오늘 뭐 경영 발표 이것도 없었던 안건이었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신임 대표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오늘 파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이사회 회의로 의사로 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김영 나님 하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해체 먹어주세요. 자, 그럼 대신 막두장 찍겠습니다. 막두장 찍나 이게 복지관에? 네. 막두장 찍지 마세요. 그러면서 최영민이가 본인 이름을 얘기해요. 최영민이가 자기한테 최영민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뭐 강진구가 이제 뭐 강진구 자기 둘이서 서로 그냥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박차고 일어났죠. 창피한 줄 좀 아시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시는 짓이에요? 아니 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무슨.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그래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그 민주진보진영의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회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들 안 된다는 얘기가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권 기자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 PD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을 하고 있었다. 정 PD는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세상이 내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정 PD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 한 달 가까이 패닉 상태에 있었고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별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법은 멀죠. 법이란 것은 뭐 항상 결정나는 게 30년까지 당연히 그쪽에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럼 길면은 3년까지 끌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기에는 저 자신도 너무나 비참하게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그래서 몇몇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돌아오는 거는 뭐 끊임없이 저에 대한 비방, 비난 이런 방송이 계속 되고 있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불현듯 든 생각이 나만 사라지면 되겠구나. 저들이 바라는 게 그거구나. 민주진보 진영에서 정천수만 사라지면 다 끝나겠구나. 저희 아파트가 14층이거든요. 떨어지자. 라는 생각을 한 세네 번 했어요. 정말입니다. 정 PD는 문득 위험하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PD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 PD는 이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마지막인 채로 남을 순 없었다. 구독자가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정 PD는
진보 진영 유튜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모두들 안타까워는 했지만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사타파의 이종원 PD는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했다. 제가 이종원 PD한테 연락을 했죠.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진짜 진실은 이러이러하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종원 PD가 그러면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으면 와서 그러면 들어보겠다. 나 당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제가 다 그동안 스크린샷을 보여줬더니만 이종원 씨가 유심히 보더니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시공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정 PD가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정 PD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린감TV를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왔지만 너무 고맙죠. 제가 진짜 그 당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이었고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열린감TV를 만들고 나서 약 2년 가까이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웬만한 유튜버들하고는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제 연락처도 알고 있어요. 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오시는 거예요. 다들 그냥 뭐 시공의 말만 듣고 정 PD가 사기꾼인가 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맞다라고. 지금도 이종원 씨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썩 내키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 PD가 진실이다라고 믿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정 PD가 시사타파에 출연하자 진실을 듣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정 PD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둬버립니다. 처음에는 100대 빵이었죠. 처음에는 뭐 100% 저쪽 시공의 말만 믿고 제가 뭘 해도 뭐 댓글 보면 다 욕이었고 정천수가 나쁜 놈, 사기꾼, 너만 빠지면 돼. 지겹다, 조용히 해라. 취재나 제대로 해라. 제가 뭐 스튜디오도 다 뺏기고 기자도 다 뺏기고 다 뺏긴 상태에서 혼자 집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거만 쭉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진실에 눈뜨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식인들 위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글쎄요 뭐 한 8대 2 정도? 한 20% 정도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 PD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급여도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사비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예정된 소송만 30건이 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었다. 결국에는 법이더라고요. 명예회복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제대로 올바른 취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열린감TV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제가 스튜디오도 뺏기고 이제 인원도 없는 상태고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또 유튜브 수익도 제가 쓰면 안 되거든요. 일단 모아만 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정 PD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최영민은 자기의 어떤 그 방송 선을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배우지 못했죠. 뭐 OBS가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 부랴부랴 방송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내에 배워서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스피커를 키고 끼고 한 것들을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놓쳐서 스피커를 끈 상태로 제가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송사가 몇 번 일어나기도 했죠. 방송은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봐요. 어떤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되지 본인들의 주장, 뭐 그럴 것이다, 그럴 것으로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까 유튜버가 하는 짓이죠. 근데 열린감TV는 언론 매체였고 언론을 지향하잖아요. 고통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알았다. 열린공감TV는 진실을 항해하는 배다. 그리고 정 PD의 이정표이자 등대는 여전히 시민이다. 오로지 진실, 이 사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 출신이었다, 혹은 PD였다라는 분들도
현재 연락이 오고 계시고 또 작가분도 연락이 오시고 또 기자분도 연락이 오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코어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방송인들이 만들어가는 탐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열린공감TV니까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역시 심층 있게 다뤄보고 또 2030 세대들,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방송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계획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린공감TV의 끝없는 등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PD와 열린공감의 시즌2는 이제 시작이다.